장애를 가진 부모님 대신 어린 가장 다은이는 오늘도 한 끼를 걱정합니다. 아빠랑 같이 사는데요.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어요.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을 먹었는데 수급비가 떨어지면 굶을 때가 많아요. 항상 배고파요. 보육원에 사는 성진이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.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데 저는 못 가요.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. 학원 다니고 친구들이랑 있는 게 부러워요. 우리는 아이들이 꿈을 꾸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가족의 식사 걱정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,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,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세요. 여러분의 가치 있는 나눔으로 아이들을 꿈꾸게 해주세요.